작은 시계부터 공장의 거대한 조립기계까지 우리의 생활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학을 이용한 다양한 기계들, 그리고 그 기계들 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지만 기계장치를 움직이는 데 필수인 공학의 아이콘,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는 원통의 바깥면에 톱니가 다른 톱니바퀴와 맞물려 회전해 미끄럼이나 에너지 손실 없이 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장치입니다. 이런 톱니바퀴의 특성을 이용해서 운동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바꿀 수 있는데요. 운동의 회전 방향을 시계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크기가 다른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운동의 속도를 느리거나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톱니의 수가 많을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반대로 적으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죠. 톱니바퀴는 영어로 기어라고 하며, 그 모양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평기어, 베벨기어, 나사기어, 웜기어, 인터널 기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 평기어인데요. 두 개의 기어가 같은 평면에 맞물려서 운동 속도나 힘을 조절하고 회전 방향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베벨기어는 직각으로 맞물린 두 개의 축 사이에서 힘을 전달하는데요. 자동차의 감속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톱니바퀴는 가장 오래된 기계 부품 중 하나라고 불릴 만큼 역사가 깊은 기계 부품인데요. 기원전 중국 한나라의 청동 기어용 금형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기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톱니바퀴의 사용은 더욱 증가됐는데요. 공장, 철도,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됐습니다. 특히 증기기관 개발에 사용됐는데요. 그로 인해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킨 주요 기계 부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대 기계공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이 톱니바퀴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식 시계는 물론 자동차, 변속기, 로봇 등 쓰이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볼 로봇 집게손에서도 이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힘을 전달하고 방향을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오늘 알아본 톱니바퀴에 대해 가벼운 퀴즈를 풀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톱니바퀴는 톱니의 수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톱니의 수가 많으면 회전 속도는 더 빨라질까요? 아님 느려질까요? 1. 빨라진다. 2. 느려진다. 자, 5초 카운트. 네, 정답은 2번. 느려집니다. 원통에 많은 톱니가 있는 경우 한 바퀴 회전하는 시간이 톱니 수가 작은 것에 비해 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회전의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톱니바퀴는 여러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처음 톱니바퀴가 발명된 것은 언제일까요? 1. 기원전부터 사용. 2. 15세기 대항해 시대. 3. 18세기 산업혁명. 4. 20세기 이후. 자, 다시 5초 카운트. 2번 정답은 바로 1번! 기원전부터 사용입니다. 언제 누가 발명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의 다양한 고대 문화에서 톱니바퀴를 사용한 흔적들이 발굴되고 있기에 기원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퀴즈도 풀어봤으니 톱니바퀴를 이용해 어떻게 힘이 전달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로봇 집게손 함께 만들어볼까요? 우선 모든 부품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받침대 부분부터 조립해 볼게요. 2번과 3번 부품, 그리고 1번 부품에서 10번 부품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1번 부품 위 부분에 2번, 아래 부분에 3번 부품을 결합해줍니다. 이제 4번 부품을 분리. 이미 결합된 2번 부품의 두 군데 홈에 4번 부품을 각각 끼워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합된 3번 부품의 홈에도 4번 부품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5번 부품, 6번 부품을 분리해 홈에 맞춰 끼워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합하셨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을 7번 부품의 홈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1번 부품을 뒤집으면 이 홈이 보이시죠? 여기에 방금 조립한 작은 톱니바퀴를 넣어줍니다. 이걸 고정해줘야겠죠? 톱니바퀴 부분을 잡고 다시 뒤집어서 이 모양의 플라스틱 부품을 십자 모양에 맞춰 결합합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은 잠시 옮겨두시고요. 이제 로봇 팔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8번과 9번 부품을 준비하고 9번 부품을 보이는 모양대로 8번 부품 아래쪽으로 조립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10번 부품을 8번 부품과 겹치도록 조립해주세요. 이걸 고정해줘야겠죠? 11번 부품을 9번 부품의 홈에 결합합니다. 자, 이제 9번 부품의 홈에 모터를 연결할 텐데요. 초록색 톱니바퀴가 있는 모터 보이시죠? 톱니바퀴가 아래가 아닌 위로 오게 해서 결합할 건데요. 먼저 전선을 통과시키고 모터를 결합해주세요. 그리고 드라이버와 나사를 활용해서 이 모터를 고정시켜줍니다.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찔리지 않게 꼭 주의해주세요. 잘 만드셨나요? 그럼 허전한 옆부분을 12번 부품을 활용해 조립하는데요. 옆과 같은 모양이 되게 방향을 잡아서 결합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3번 부품으로 단단하게 결합해줍니다. 자, 이젠 만들어진 두 개의 모양을 결합하기 위해서 1번 부품을 뒤집은 후 이 부분으로 넣어서 결합해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부분, 톱니바퀴가 서로 잘 물리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양쪽에 홀이 보이시죠? 이 모양에 맞춰서 전자기판 두 개를 각각 결합해주는데요. 이대로 두면 그냥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14번 부품을 활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결합해주시고요. 단단하게 고정해주기 위해 15번 부품을 활용. 이렇게 홈이 있는 네 부분에 결합시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다 끝내셨나요? 다음은 스위치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3번 부품을 보면 네모난 홈이 보이죠? 여기에 하나씩 스위치를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스위치 옆에 홀이 보이시죠? 여기에 스위치 전선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올라온 전선은 S라고 표시된 소켓에 연결해줍니다. 딱 맞춰 연결되지 않으면 완성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조립해주세요. 다 되셨나요? 그럼 이 부분에 플라스틱 부품을 결합해줍니다. 하나씩. 자, 이곳에도 결합합니다. 이젠 배터리 케이스 조립! 배터리 케이스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고 보이는 모습대로 오른쪽부터 붙여주는데요. 이때 전선은 위쪽 홀로 빼주시면 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보시는 것처럼 붙여준 후 배터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앞에 빼놓은 전선은 B라고 적힌 부분의 소켓에 하나씩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를 전기회로에 연결시켜주는데요. 먼저 왼쪽 부분 G라고 적혀있는 곳에 조립되어 있는 모터의 전선을 연결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아직 결합되지 않은 모터는 오른쪽 G 부분에 결합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 회로의 초기 설정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스위치를 켠 뒤
왼쪽 손잡이는 왼쪽 끝까지 돌리고 오른쪽 손잡이는 오른쪽 끝까지 돌려줍니다. 이러면 초기 설정 완료! 이제 오른쪽 모터의 전선은 분리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집게 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17번 부품에 핀 부품을 끼워주는데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두 개를 조립해 주세요. 여기에 18번, 19번을 꽂아주는데요. 글자가 보이게 18번을 먼저, 그 위에 19번까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고정을 위해 핀을 결합해 주시고요. 18번과 19번을 하나로 고정하기 위해 20번 부품을 결합해 주세요. 힘껏 눌러주시면 집게 한쪽은 끝! 다른 쪽도 동일하게 조립해 주시는데요. 이때 서로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리게끔 딱 맞춰서 조립해 주세요. 다 완료하셨죠? 이제 만들어진 집게를 16번 부품에 보시는 것처럼 결합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24번 부품을 이용해 고정! 그리고 25번 부품을 16번 부품 위쪽 부분에 결합해줍니다. 이제 모터를 결합할 시간! 집게가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모터를 25번 부품 위에 결합하는데요. 이때 모터의 톱니바퀴가 집게의 톱니바퀴에 맞물리도록 맞춘 후 한쪽을 나사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 그리고 다른 한쪽은 25-1번 부품을 끼우고 이것도 나사와 드라이버를 활용해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26번 부품을 이곳에 결합! 이어서 27번 부품은 이곳에, 28번 부품은 이곳에 조립해 주시고요. 모터의 전선을 27번, 28번 부품의 구멍으로 통과시켜줍니다. 거의 모양이 다 잡혔는데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부분들을 연결해줘야겠죠?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서로 지그재그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집게 부분과 받침대를 연결하는데요. 두꺼운 핀을 29번 부품에 끼운 뒤 관절 부분에 결합해주세요. 자, 잘 맞추셨나요? 여기에 짧은 핀을 바깥쪽으로 꽂아서 단단히 결합해주세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조립해주시면 이제 거의 완료! 이제 정말 마무리로 모터의 전선을 다시 제 위치에 꽂아주고 31번 부품을 받침대 기둥에 꽂아주면 로봇 집게 손 완성! 좌우 상하 자유롭게 집게로 물건을 집어올릴 수 있죠? 이런 움직임은 결국 공학의 아이콘 톱니바퀴를 이용한 것이란 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과학기술과 함께 만나요!